네. 아 진짜 너무 멋있으셔. 너무 훌륭하십니다. 아, 맞아. 그런 말씀하십니다. 예. 아니요 저희 신문 보고. 예예. 예. 예. 와. 아 정말로 그 어느 손입니까 얘? 아 손. 어? 아 아직도 덜 나오셨구나. 이쪽에 하고 왔죠. 예. 이쪽은 이제 얼추 한 90% 정도 좋아졌어요. 그리고 여기 아직까지 화상. 그러면 그날 그 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? 그날 상황이 제가 이제 예. 요 아침에 예. 그때 예. 시간 8시 한 20분 좀 됐습니다. 아 잠깐만요. 예. 옆에 계신 분 우리. 아 예. 아줌마. 사모님. 예. 내가 제일 좋아하는. 데 제일 좋아하는. 오 제일 좋아하는. 우리 집사람입니다. 그래요? 예. 그러면 이 세상에서 구하신 분이네요. 그렇죠. 예. 왜냐면 의인이라서 구하셨네요. 예. 그래 그날 아침에 8시쯤. 예. 8시 한 20분 좀 됐습니다. 예. 예. 그러니 이제 그 혼자 계시거든요. 아. 혼자 계신데 이제 그러는 이제 그 항상 아십니까? 예. 뭐 불을 떼가지고 이제 숯불에 예. 숯불에 식사를 이제 그 준비를 하고 계시는 그런 모입니다. 아. 그래 제가 이제 아침에 저 밑에 큰 차가 있습니다. 그래 거기에 갈 때 제가 이제 이렇게 우측으로 봤는데 예. 갈 때는 괜찮았었어요. 예. 네. 한 5분 있다가 이제 올라올 때 보니까 예. 그러니 이렇게 뭐 이게 몸에 그래 그때 몸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렇게 누워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막 뛰어갔죠. 막 뛰어가지고 이제 그래 제가 이제 그 맨손으로 이렇게 옷을 이렇게 찢고 야 참말로 진짜 봐. 아니 근데 그러면 손으로 그러면 이제 그 어른은 지금 어떻게 그분은 지금 저 대구 아직 병원에 계십니다. 병원에 계십니다. 화상병원에. 화상병원에. 아 이거 정말 진짜 우리 무조건 진짜 이장님도 대단하시고 이장님 진짜 너무 별말씀 진짜 아줌마.